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극성이었습니다. 이 공기 중에 발암 물질이 떠다니는 셈인데 이제 미세먼지에 묻어져서인지 마스크를 착용할 시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80, 90%는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고층 건물도 맥을 못 칩니다. 옛날에는 인천도 보고 그랬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분이 참 안 좋아요. 오늘 서울 162, 전북 173 마이크로그램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은 평소에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4월이면 미세먼지가 물러갔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 말까지 미세먼지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경기와 강원, 충남 등 곳곳에 미세먼지가 가득할 전망입니다. 그간 축적된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초등학교들은 예정대로 소풍을 갔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짝 날씨가 좋으면은 좀 저부터도 방심하고 안 해져요.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더운데, 날씨는 더운데.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정확한 예보와 시민들의 경각심 모두 필요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